편이치. 여기는 충북 괴산의 가령산 아래 자연학습원이고요. 와일드 백패킹.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괴산에 있는 속리산 국립공원,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화양 구곡을 끼고 있는 사계산, 좀 삼산일봉을 연결해서 산행을 했습니다. 이제 트랙을 잠깐 보시면 충북 자연학습원에서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서 가령산을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계속 등고선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산이에요. 업다운이 크게 없습니다. 등고선을 따라서 쭉 옆으로 하면 무영봉이 있죠. 무영봉 지나서 낙영산. 뭐 여기도 낙영산 표시 있는데 무영봉, 낙영산. 이쪽에 이제 잠깐 내려갔다가 도명산. 그리고 다시 화양 구곡 쪽으로 하산을 해서 충북 자연학습원으로 이렇게 원점 회귀한 트랙입니다. 고도표를 같이 보시면 예. 출발 고도가 한 2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령산 고도는 668, 그러니까 한 400 정도 올라간 거죠. 여기에 충북 자연학습원에서 출발해서 가령산 가고요. 예, 크게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평지 수준으로 이렇게 가서 무영봉, 여기 무영봉이고요. 낙영산, 그리고 도명산. 여기 이제 잠깐 내려갔죠. 예, 그리고 도명, 그리고 이제 하산한 이렇게 내용입니다. 키로수는 12.4km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업다운이 거의 없는 탐산 일봉이죠. 그래서 그 초보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충북 괴산의 속리산 명산이죠. 굉장히 명산이고 그 아래에 있는 화양구곡. 좀 자세히 보면 화양구곡이라고 써있죠. 예, 화양구곡은 여기 자연학습원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화양동 야영장까지 9개의 계곡 굽입니다. 굽이 9곡이라고 해서 각 곡마다 예, 한 굽이마다 아주 멋진 풍광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산을 가지 않는 분들은 여기 이 임도를 걸어서 이 9곡을 탐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화양 구곡을 끼고 있는 명산 중에 명산이에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줄기로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삼산이고 또 거기에 일봉을 더해서 사계봉우리를 이렇게 한 번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이라 등로도 아주 좋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흔적은 없지만 등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줄을 잡거나 위험 구간도 없고 오붓하게 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 산행하시고 서울로 돌아오셔도 뭐 충분하게 시간이 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이죠. 그러면은 실제 산행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령산, 무영봉, 낙영산, 도명산 이렇게 삼산일봉을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8분. 우와, 여기 계곡을 건너가요? 들머리. 물이 많이 불었어요. 저 위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건너편으로 가서 저쪽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신발을 벗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너편에서 넘어왔습니다. 한방로로 올라가겠습니다. 가령산 올라가는 중입니다. 너무 예쁜 이성표.
가령산 이렇게 이러니까. 가령산 아래 흙이장거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유두바이하고 가령산 바로 아래 짧게 나 있는 능선길입니다. 양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볼장 가야 되겠다. 저작권. 볼장 가려면 허락 받아야 돼. 나 다 담배 물 많이 갖고 영화에. 왔지? 네, 그래? 하나, 둘. 1박이 뭐 어디서 가더라? 하나, 둘. 백대는 다 찍어야 돼. 가주산하고 오늘 사진 찍은 거 있어? 가령산 도착. 낙영산 방향으로 능선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 낙영산 2.9km. 그 사이에 무영봉이 있습니다. 무영봉 도착. 앞에 보이는 게 낙영산.
낙영산 1km. 무용궁에서 낙영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용궁 앞에 삼형제바위, 낙영산 400m 헬기장. 커피포트 바위. 낙영산 684m. 낙영산에서 무명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영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속리산 국립공원 도명산 도착 643m. 마의 불. 여기도 있다. 여기 보였어요? 작은데. 괴산 도명산 마의 삼전.
불상. 저쪽 옆에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님도 가자고 하시고 해서 그냥. 아니 서울에 안 돌아갔다니까. 관광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샵도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캠핑카 렌트해서 자유롭게. 제가 찍어드릴게요. 와 여기서 깜짝 놀라겠네. 닥소대도차. 거북이네. 네. 아이고 거북 거위. 근데 아까도 그것도 좀 힘들었어. 자 거북 거위. 하양동 보고. 골드캣님 사는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아주 여러 사람들과 재밌게 잘 갔다 왔습니다. 큰 강도 넘고 산도 넘고 속리산에는 산길과 함께 소나무와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알리스님 산의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바위길이 예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젊으셔도 푸짐해. 오늘은 충북 괴산에 있는 화양국옥을 끼고 있는 가문학교라고 해서 가령산, 무영봉, 낙영산, 도명산 이렇게 삼산일봉을 연결해서 산행을 했습니다. 삼산일봉이라고 해도 그렇게 거리가 길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충분히 당일로 출발해서 산행 후 서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문학도는 화양국옥을 끼고 있어서 골이 깊고 산이 높아요. 반면에 평균 평지고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한 계속하고 더 높은 산, 충청도의 맑은 공기 한번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